지하철의 교통 약자를 위해 마련된 개찰구가 출퇴근 시간처럼 많은 인파가 몰릴 때에는 장애인이 이용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목소리를 박성용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많은 인파로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을 위해 교통 약자 개찰구를 원활하게 이용하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24일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 건축처와 전자처에 일반 개찰구와 구분되는 통일된 시각적 요소를 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된 교통 이동수단으로 지하철과 전철이 버스와 자동차 다음으로 자주 이용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에 교통약자 개찰구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통약자 개찰구의 경우 일반 개찰구와 달리 양방향으로 출입이 가능한데 출퇴근 시간에는 한 방향으로 몰려 사람들이 이동을 마치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서울교통공사의 교통약자 개찰구가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유도선 스티커, 개찰구 색깔 등 시각적 요소를 배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시인성 있는 요소를 배치해 최대한 장애인이 교통약자 개찰구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장애인 제도 개선 솔루션은 이번 개선 요청과 함께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움직임을 지속할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